코레일 설기 작별 예매 오늘 시작하자 매진 행렬, 노쇼 방지 위해 반환 수수료 강화. 1인 최대 12매까지 구입 가능이 태형 기자의 승인 2018.01.16에 수정 2018년 1월 16일 10시 35분. 투어 코리아 코레일이 설 열차 승차권 예매를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하면서 설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 2월 14일과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5일 하행선 열차가 대부분이 매진되는 등 관심이 뜨겁다. 오늘은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내일은 호남, 전라, 경강,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예매 대상은 2월 14에서 18일 5일간 운행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 V, S, DMZ 트레인 등 관광 전용 열차의 승차권이며 승차권 인터넷 70% 영 및 판매 대리점에서 30% 판매된다. 인터넷 예매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영 및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 4시부터 21일 24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결제하지 않으면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노쇼를 최소화함으로써 실제 구입자의 승차권 구입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는 반환 수수료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해 추석에도 무려 38.9%가 반환된 바 있다. 명절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결제 기한까진 인터넷은 무료지만 역에선 400원이 부과된다. 또 결제 기한 종료 후부터 출발 2일 전엔 400원을 물어야 하며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3시간 전엔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진 10%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출발 후에는 15%부터 최대 70%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 설 승차권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 발매기에서는 예매할 수 없으나 자녀석을 판매하는 17일 16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1월 17일 16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으로 사전 등록한 회원은 예약 가능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0분으로 연장되고 사전에 희망 날짜, 열차 종류, 구간 등의 여행 정보를 미리 저장해 예매 기간에 활용할 수 있다. 발행처 주식회사 대건미디어 사업자 등록번호 105-87-36240 개인정보 책임자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조성란, 투어 코리아 정기간 행물 등록번호 종로라 00420. 투어 코리아 뉴스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A03491. CAP라이트 C2009-2018 투어 코리아 올라이트 리저브드.